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22강, 바로 44번 프린트에서 공부했던 1930-4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는 45번 학습지에 나와 있고요. 이번 시간 저랑 풀어볼 문제는 2번, 4번, 5번, 6번 네 개의 문제입니다. 역시나 일제강점기는 자료 분석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들만큼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몇 분이나 보고 계실지. 이 본 강의에 비해 떨어지는 조회수 때문에 쌤이 참 마음이 아픈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그 해당하는 단원의 문제를 푸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에 관련된 문제풀이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어느 부분에 관한 문제풀이야? 그치? 1930-4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문제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할 때 어차피 30-40년대 내용 고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접근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아. 어떻게 하래? 항상 모든 문제는 포맷은 똑같아요. 어떤 자료가 주어지고 그 자료랑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걸 고른단 말이야. 근데 그 자료는 다 30-40년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으로 이게 왜 30-40년대의 자료인가 그걸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이고 연습이야. 봅시다. 거기에 관점을 맞추어서. 2번, 다음 증언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게 어느 시기인가 그걸 분석하고서 그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 자, 그럼 시기는 당연히 30-40년대겠죠. 그럼 왜 30-40년대인지 분석해보자 이거야. 자, 아버지는 뭘 하지 않았대요? 결정적 힌트. 그래, 창씨개명, 성씨를 만들고 이름을 고치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식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게 창씨개명이었죠. 이 창씨개명 언제 시행했어? 그래, 일본이 30-4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 개념을 말살시켜버리고 일본인, 나는 일본인이다 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는 과정에서 우리의 말, 글, 역사, 이름을 빼앗으면서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던 게 창씨개명. 이게 30-40년대의 상징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외놈들에게 밉보였다. 그러다가 외놈들이 뭘 갖다 바치래? 그릇을 갖다 바치래. 왜? 그것 탄압 만들고 전쟁 도구로 쓸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께서 야, 니네 그릇 가져와가지고 총알 만들고 전쟁 도구로 쓸 거 아니냐? 줄 수 없다 해서 아버지가 잡혀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노그릇 바친다고 그런다고? 전쟁할 때 쓰려고. 이거 그 녹여서 총알 만들라고. 이게 언제야? 30-40년대잖아. 얘들아, 왜 일본이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죠? 1929년에 경제대공황으로 경제가 완전 아작났죠. 그죠? 이 경제대공황의 근본적 문제는 뭐야? 그래,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아치워야 돼. 그치? 국내에서는 팔리지 않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 사줘, 안 사줘? 안 사준단 말이야. 그럼 사주게 만들어야겠죠.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군말 없이 사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식민지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멀쩡한 다른 나라를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사줄 식민지로 만들어야 돼. 그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말로 한다고 안 되지? 전쟁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자기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30-40년대에 전쟁을 시행했죠. 그죠? 그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릇까지 뺏어갔잖아. 그지? 이런 걸 통해서 30-40년대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창씨개명, 노트를 받쳐라.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1930-40년대 모습을 고르라는 문제야. 봅시다. 참고로 얘들아, 실화야, 이거. 거문도를 점령하는 영국군.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이 언제였죠? 1학기 때 배웠죠? 그지? 갑진정변 이후에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막아내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밀약을 추구하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이 안 돼! 하고 거문도를 점령했었죠. 갑신정변 이후야? 아니죠. 비변사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비변사회의, 이거 여러분 조선 후기예요. 작년에 배웠죠. 조선 후기 양란 이후에 비변사,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국가의 모든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정치기구로 바뀌었었죠.
한국신민화암송, 그지? 우리 민족 개념을 말파라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 민족 개념을 말파라고, 너는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신민이야 라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했죠. 이게 30~40년대의 상징이죠. 3번. 훈련을 받고 있는 장용영 소속의 군인, 장용영, 이거 뭐 여러분들, 조선 후기 정조가 만든 군대입니다. 보빙사로 선발됐다. 이거 언제야? 그치? 1880년대에 개화정책이 추진되면서 통리기무화문이 그 만들어지고, 그 통리기무화문에서 뭐 여러가지 개화정책 했잖아. 조사시찰단, 영선사 파견, 별기군 창설, 보빙사 파견, 거기 나왔던 거지. 80년대 후반 개화정책 때 나왔던 거야. 정답은 3번이죠. 쉬운 문제죠. 다음 4번 문제.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땡, 이게 잘 지내고 있니?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쟁이 확대됐대. 경성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 각박해졌어. 나는 학교에 가면 뭘 해온대요? 결정적 힌트,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군가의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가야 해. 쌀에 이어 고모신까지 뭐가 시행돼? 배급이 실시되고 있대요. 이거 두 개만 알 수 있죠? 우리한테 우리 민족 개념을 말살하고, 너는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신민이야 라고 하는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싹 다 모든 물건을 다 뺏어간 다음에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배급 나눠주는, 이게 언제 모습이에요? 일본이 침략전쟁을 하던 30~40년대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료가 30~40년대를 나타내는 근거를 찾고 있는 거야. 자, 볼까요? 공장에 징용되어가는 청년, 요거죠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끌고 간 거, 징용. 경인선 철도 개통식, 경인선 철도가 언제냐면 1900년이에요. 1900년, 1899년, 1900년 이때입니다. 50총선거, 이거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건데, 현대사야, 현대사. 나중에 배울 거야. 아니야. 별기군에 편입돼요. 이거 별기군 언제 나왔어? 그래, 임오군란 때잖아 얘들아. 한참 전 얘기였죠. 국채보상운동, 이거 언제예요? 그죠, 이거 그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하니까 나라가 진 빚을 대신 갚자고 대구에서 서상돈의 그 주도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졌던 그 국채보상운동이죠. 망하기 전,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죠. 1907년 구한말. 자, 5번.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 이 자료가 30~40년대일 거고 우리는 그 근거를 봐야 됩니다. 경선군 임계 공립 무슨 학교? 국민학교. 이거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오늘날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아니야. 한국신민의 줄임말이야. 한국신민학교. 이 국민학교란 명칭, 이게 오늘날의 초등학교예요. 그 당시에 원래 초등학교 뭐라 불렀어? 소학교라 불렀거든? 근데 그걸 뭐로 바꾼 거야? 천황 폐하의 신민이다 이래가지고 한국신민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바꿨죠. 이게 언제예요? 그래, 민족말살정책이 시행하던 30~40년대야. 그 외에 뭐 애국반장대회, 뭐 막 징병을 홍보하는 강연인데, 사실 국민학교랑 이 징병,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30~40년대라는 걸 알 수 있죠. 봅시다. 태형령을 제정했다. 이거 1910년대 무단통치 시행할 때 헌병경찰들이 했던 거죠.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령, 이것도 1910년대 일본이 했던 경제정책이죠. 국가총동화법, 요거죠. 전쟁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뜯어가겠다. 국가총동화법, 이게 30~4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화폐정리사업을 시작했다. 이거 언제예요? 그치,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중립선언을 했지만 일본이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맺어서 우리 대한제국의 군용지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을 파견했죠. 재정고문 맥카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그 중에서 재정고문 맥카타가 했던 사업이 화폐정리사업, 1차 한일협약, 나라 망하기 전에 국권침탈기 1904년 그때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었다. 이거 언제예요? 그치, 1920년대 문화통치 시행하면서 일본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완성됐으니까 일본인은 회사들이 조선에 더 잘 넘어가서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회사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회사령을 폐지한 거죠. 1920년대입니다. 정답은 3번. 회사령 폐지, 허가제에서 신고제 바뀌었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가상일기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이 가상에게 나타난 시기는 3, 40년대겠죠. 그 근거를 찾아봅시다. 학도 지원명, 처음부터 결정적 힌트가 나오네요. 학도 지원명 지원자들의 적성검사를 두고 막 나오고 징용명령서라는 거 나오고요. 여러분들, 아 슬프다. 우리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거나 중노동에 시달리다니. 여러분, 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끌고 가는 징용을 하거나 군대로 끌고 가는 징병을 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이게 언제적이야? 그래,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군대로 끌고 간 거잖아. 3, 40년대였죠, 여러분들? 지원병, 징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지계를 발급하는 관리, 지계가 뭐였죠? 그죠? 이거 여러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광무개혁을 시행할 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벌였잖아. 그 양전사업을 통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로 발급했던 게 지계였죠. 이거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야. 교육입국조서, 이거 언제예요? 네, 이거 2차 갑오개혁 때죠. 임술농민봉기, 이거 여러분 세도정치 때지 얘들아. 이 세도정치 때 삼정의 문란이 생기면서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났던 대표적인 밀란이었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게 흥성대원군이잖아. 황국신민소사, 이게 30-40년대의 상징이었죠. 회사령을 공포했다. 회사령, 이제부터 회사를 지을 거라면 총독부에 허가를 맡아라. 이게 회사령, 허가진 회사령이 공포된 게 언제야? 이게 1910년대죠 근데 이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폐지된 게 언제야? 1920년대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간단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3,40년대 민족, 우리가 이번 시간 1930-4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 경제적으로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그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료에서 그 시대를 나타내는 키워드와 개념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풀이 강의를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제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대로 접근하시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 문제풀이 강의가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